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좀 이렇게 쫙 나열해 봤어요. 물론 달기가 무지개 색깔이 다 나오기 쉽지는 않지만 적당히 맞춰 봤습니다. 한번 보면요. 치설송이요. 요거는 빨간색을 뜻하고요.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치설송 꽂아놓고요. 요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샀는데요. 뭐 가위꽂이 여러모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름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 마커스. 이건 이제 주황색인데 여기 가위꽂이에 주황색이 없어서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분홍색으로. 마커스. 빨주. 주황색이죠. 이거는 마커스는 거의 주황색이에요. 주황에 노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복숭아 미인은 분홍색하고 노랑색하고 좀 많이 섞여 있지만 이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요거 애심도 좀 노란 색깔이, 요거는 원래는 이제 빨갛고 주황색인데 밑에 무슨 금이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애심하고 복숭아 미인 이름표 작성했습니다. 애심하고 복숭아 미인요. 네, 그리고 이제 초록색. 초록색으로는 요겁니다. 멜로우, 옐로우. 네, 그리고 누다. 누다도 지금은 가장자리만 빨갛게 물들었지만 초록색이에요. 파랑색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블루 서프라이즈. 네, 보라색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파란색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달기한테는 남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앵성이 초록이가 많이 물들어 있어서 이건 남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빨주노초 파 남보 보라색. 요거는 아오렌시스예요. 보라 색감이 너무 매혹적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오렌시스. 빨주노초 파남보에 요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다이소를 다녀왔거든요. 다이소에서 수납 바구니에요. 요거 나무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요거 2,000원이었고요. 요거는 1,000원, 수납바구니. 요거는 2,000원. 저희가 이제 화분을 살려면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납바구니를 가지고 풀분을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데려온, 싸게 데려온 아이들을 가지고 풀분에다가 심으면 10,000원 안쪽으로 요 하나당 저희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한 선물 세트. 빨주노초 파남보로 만드는 이유가요. 이제 신혼집을 연상을 했어요. 신혼집에 선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또 저렴이 바구니들로 만들어서 신혼집에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의 한 상을 가지고 열심히 이쁘게 살으라고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 7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 하나하나 분을 털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흙 정리를 해가지고 왔고요. 작품 한번 만들어 볼게요. 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바구니 요거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리대 바구니예요. 요거는 거리대 같은 데다가 바깥 거리대 있죠? 거기다 걸어놔도 되고 책상 같은 데 이렇게 걸어놔도 되고 화분에 거리대에 걸어놔도 되고요. 장식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쓸거 다육이 볼 그리고 다육이 배양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다 깔망을 깔아놨어요. 먼저 요 나무 꽃바구니에 들어있는 풀분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여섯 가지만 심을 겁니다. 색별로. 예, 빨간색이 가운데로 오는 게 예쁠 것 같죠? 조그만하니까 빨간색을 가운데로 넣겠습니다. 애심을 이쪽에다 심어줍니다. 애심하고 치솔송하고 옐로우 멜로우 심었고요. 보라색을 여기다 심겠습니다. 보라색을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게 이제 크기에 따라서는 다 심을 수도 있고 다못 심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복숭아 미인 조그만 거 하나 심어보겠습니다. 누다를 이거 하나만 심을게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여기다가 씌워봤습니다. 좀 다져줄 건 다져주고요. 위에다가 다육이볼 깔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파, 남, 보. 파남보 여기 다 들어있네요. 파, 남, 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노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가깝고요. 무지개 색깔을 요거를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는 제일 조그만한 데다가는 마커스를 심겠습니다. 요거는 좀 크니까 난석을 좀 깔아줘요. 네, 난석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마커스가 이렇게 옮기다가 여기에 머리가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큰 쪽에서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또 잘 심어봐야 되겠죠? 뿌리 정리 좀 해주고요. 달기볼 깔아줄게요. 좀 이따가. 여기다가 나머지 있는 거 다 심겠습니다. 복숭아 미인하고 마커스 여기서 이만큼 잎을 떼어냈습니다. 이거 잎꽂이 할 거고요.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이만큼 뗐어요. 많이. 마커스, 앵성 이렇게 심었고요. 아우렌시스가 이거네요. 아우렌시스 이거 꽂아주고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이거는 앵성입니다. 자, 여기 물 좀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커스 잘 오므라들지 않지만 돌 좀 받쳐줍니다. 또 돌 좀 받쳐줘요. 세 개의 작품을 끝냈습니다. 빨조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들어간 무지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모두 다 이제 거의 국민다육이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햇빛 좋아하고 바람 좋아하고 물 조심해 주시고 살균제, 살충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뿌려 주시면 좋고요. 물 주는 거는 이제 하엽지고 요게 반쯤 쭈글거렸을 때 저면간수로 해주셔도 되고요. 위에서 물 살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 곱았을 때 주면은 요 아이들이 아주 단단해지거든요. 요거는 좀 거리대 같은데 바깥에 거리대에 한번 제가 걸어볼게요. 네, 요렇게 이제 거리대 같은데 이렇게 걸어놔도 예쁘고요. 요렇게 뭐 두 개로 걸어놔도 예쁘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놔도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책상 위에 놓으셔도 뭐 전자파 효과도 있고 이렇게 선물용으로 최고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국민다육이로 빨조노초 파남보 무지개빛 선물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육이로 무지개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갖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뭐 신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 가신 분들한테는 이제 선물을 하면 무지개빛 신선하고 또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훌륭한 선물용 바구니가 될 것 같습니다. 풀본을 이용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한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못 키워서 죽이더라도 이렇게 아깝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